You're still determined to push ahead? Of course. This time we take the engine. Passengers!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Security expert, he's in the prison section now. If we can get him to cooperate, he can take us all the way to the front of the train. Curtis, this is your destiny. K의 야근 리포트 리포터 글로벌 사업실 최유린 대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K의 사옥이 환하게 불이 펴져 있네요. 왜 이들은 야근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근 리포터 최유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야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무슨 일 때문에 야근하시죠? 아, 부장님한테 내일까지 보고 드릴 월간 계획을 적느라 좀, 예,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야근을 자주 하시나요? 아, 거의 안 합니다. 진짜 하세요? 아, 예. 괜찮아요. 우리끼리 비밀. 아, 진짜 거의 안 합니다. 그냥 하기 싫지만 가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분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근 리포터 최유린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도 네. 야근 중이세요?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특별히 또 오후에 민원이 찾아오셨는데 친절하게 되게 드렸는데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남은 잔업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야근하고 계시는데 뭐 팀장님께서 야근을 이렇게 하라고 그거 아니고 자발적입니다. 아, 여기 말씀 들어봐도 왜 안 가고 계시네요? 가세요. 왜 안 가고 계세요? 저는 선배님이 야근 퇴근하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거 인터뷰 응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실로 가보시죠. 아,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근 리포터 최유림 대리입니다. 야근 하고 계시나요? 늦게까지? 네. 식사 해결하시려고 야근하시는 건가요? 뭐 겸사겸사 뭐. 팀장님께서 보통 야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편이실까요? 아니, 일찍 가라고 그러시는데 아. 네,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신가요? 네. 팀장님 계셔서 오신 건 아니시죠? 아,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나는 야근을 하더라도 팀장님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아 빨리 퇴근 빨리 높은 분들은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층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야근 리포터 최유린입니다. 어머 지금 시간이 엄청 늦어졌네. 무슨 일이세요 다들? 리포터가 야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포터가 야근하고 무슨 일 때문에 야근하세요 진짜? 경영 공시. 공공기관 경영 공시라서 데이터 확인 중입니다. 아 네. 일이 있을 때마다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예. 또 시기가 닥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맞춰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다 보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 야근 리포터 최유림 대리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타칭 야근의 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야근을 산수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너무 투성상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해보기 싫어서 야근하느냐 이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신 걸로?
작은 리포터 최일은 대리입니다. 아, 좀 쳐다봐 주세요. 자주 하진 않고 6시에 칼퇴근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옆에 만수 씨는 왜 야근을 하고 계세요? 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 차장님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하는 거는 아니신가요? 지금 차장님 옆에 계셔가지고. 아,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는데.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작은 리포터 차유림입니다. 왜 피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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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왜? 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야근하고 계시는데. 아,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과장님 평소에 야근 자주 하세요? 뭐 야근 할 때도 있고요, 안 할 때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정책 업무다 보니까 예, 산업부나 긴급하게 요청이 있을 때 그때 대응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 때문에 야근하시는 네. 거고요? 오늘도 그런 일로 하나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리님도? 네, 같이 저희는 팀워크. 아, 강요받은 팀워크는 아니실까요? 아닐까요? 자발적으로. 약간 당황했는데? 자발적으로. 아니, 아, 그래요? 그러신가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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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이 늦었는데 야근 중이시나요? 평소에 야근 자주 하세요? 예? 아, 예. 예. 오늘 대리님 오늘 야근하신 아,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보안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셔서 야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 열어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장님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엄마, 아빠 빨리 집에 가서 보고 싶어요. 아빠가 분유값 이유식 열심히 벌고 있다. 기다려 곧 갈게. 밥 먹기로 했는데 못 먹어서 미안하고 매일 그 약속 취소한 것도 미안하고 어제도 늦었는데 오늘 늦어서 미안하고 네. 일찍 가는 날 애기 많이 봐줄게. 포켓몬 그 장난감 빨리 사가지고 들어갈게. 사랑합니다. 과장님에게 야근이란? 아,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나. 그만하시죠. 네. 아, 야근은 굉장히 축복스러운 이제 일이고요. 더 좋은 경영공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늦은 시간 하게 됐습니다. 예, 평소에는 잘 하지 않고요. 일단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일과 시간에 모든 걸 잘 끝내시고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